경북도의회가 지난 15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사례를 촉구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동해안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촉발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전 세계 오염수 관리와 처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와 경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해 동해안 권역의 방사능의 감시 지점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쿠시마의 제1원전 탱크에는 125만 844톤의 방사선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으며 지하수나 빗물 유입 등으로 매일 18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명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